여기는 신림5동으로 이제 신림역에서 한 800m 정도 거리에 있고요. 지금 리모델링 한다고 바닥은 다 교체했고 지금 다른 옵션들은 아직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. 지금 여기 싱크대가 아마 이제 여기 새로 들어갈 거고 싹 다 지금 뜯어서 바닥은 했고 벽지 했고 나머지 이제 옵션들 다 넣을 것 같아요. 신림5동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 나갑니다. 여기가 4,800이니까 500에 43입니다. 500에 43인데 500에 45로 하면 500에 45로 해도 이것보다 조금 작은 깔끔한 거를 갈 것 같아요. 그래서 원래 리모델링 한 집은 방 넓이 대비해서 가격이 싸죠. 근데 리모델링 한 집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. 그리고 여기는 남향입니다. 남향이긴 한데 앞에 건물이 좀 높게 있어요. 그래도 해가 뭐 아예 안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. 층은 지금 지상층이고 아마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지저분하고 이런 거 보면 아무래도 눈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. 근데 이거 싹 다 수리하면 이런 거는 바로 나갑니다. 수리되기 전에는 아무리 말을 해도 모를 수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수리하고 나서 또 찍을 기회가 되면 찍겠지만 그 전에 지상층이 500에 43이면 500에 40이면 신림5동에서 엄청 작고요. 방 엄청 작은 방밖에 없고 500에 43도 요 정도면은 리모델 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